26살 취준생 여자입니다. 제 남친은 4살 연상이고요. 직업은 대한민국 직업 군인입니다. 와우. 각 잡힌 군복 착장과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, 저의 설렘 지수를 마구 상승시키는 남자죠. 근데 이 남자와의 연애는 늘 타이밍이 문제였어요. 타이밍 중요한데. 이따가 동네로 갈게. 오랜만에 치맥콜? 목이. 아 오빠 나 오늘 학원 가야 돼. 저녁에는 스터디 있고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될까? 다음 주에 훈련 잡힐 수도 있는. 그래 군인은 그렇더라. 남친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부대가 집 근처다 보니 주말에는 꼭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한창 달리고 있을 때라 그런지 늘 서로의 시간이 엇갈리고 말았죠. 잘 잤어? 응, 오빠도 잘 잤어요? 저녁 먹었어? 아, 퇴근했어? 아,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. 오전 8시에 보내고 한참 있다가 일이 지워지고 12시간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? 일할 때 연락하는 걸 안 좋아한다면서 거의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을 해도 생존 보고하는 수준이었어요. 좋아요. 문제가 있네요, 일단. 오빠, 2주 연속 못 만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나 너무 바빠. 시험만 끝나면 자주 보자. 진급시험 중요한 건 너도 알잖아. 그럼 못 보는 만큼 연락이라도 좀 잘 해주든지.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. 네가 부대에 있어봐. 상사 앞에서 핸드폰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그럼 화장실 갈 때라도 몰래 하면 되지. 오빠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잖아. 이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니? 다 알아. 이런 것도 진급하는데 그래. 다 감안한다고. 힘들다 좀 어? 이해해주라. 아유 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? 군인이잖아. 나라를 지키는데 이 정도면 못 봐줍니까? 직업군인은 네? 제 주변에도 있고 직업군인의 그 연락 안 되죠 근데 솔직히 아니요 연락 돼? 네, 잘 돼요.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저희가 프로농구 시합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고 이러면 정신도 좀 가다듬고 이러고 있는데 꼭 그 시합을 죽어도 와서 보겠다는 제 지인들이 있어요. 내가 지금 좀 있으면 되게 중요한 시합을 떠야 되는데 또 야 그 뒤에 마 주차장을 꺾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거를 또 사용해. 내가 실제로 시합하기 전에 다 통화해가지고 또 다 얘기해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짜증 다 내면서 다 받아줘. 무슨 얘기냐면 통화하려면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. 뭐 5분 안에 지금 나가 쇼 스타트인데 그때까지 전화 붙들고 있는 거. 그러니까 다 이해해. 이건 군인이라니까요. 아니 네, 지금 전대증이 아니잖아요. 지금 군인이야. 너 군인은 다르지. 너 요즘 군인 만나요? 너 군인 만나요? 아니 군인은 안 만나요. 왜 이래 오늘 갑자기? 군인은 다르다니까. 아니 바로 전화 지금 혜진 씨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정말 긴박한 상황에 그럼요. 절대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나 받으면서 나갈 뻔했어. 받으면서 우리가